무슨 날이고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는데 모두들 다들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위 이후로 저희가 또 경기가 있는데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팬분들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추석 음식 많이 드시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갖고 경기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들 즐거운 추석 되세요. 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앞으로 FC서울 남은 경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FC서울 팬들 여러분, 한찬이입니다.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프소울 한현수라고 합니다. 뭐 지금 경기장에 못 와서 좀 이제 팬분들 자주 뵙고 싶은데 이렇게 뭐 경기장에 못 오는 대신 저기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한가위 되어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많이 드시면서 저희 FC 서울도 같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에게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추석 한가위 모두들 잘 보내시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세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추석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또 그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저희 선수들 추석 내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주말에 경기 잘 할 테니까 그 경기 보시면서 조금 위로 받으시고 또 빨리 하루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 운동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성민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멀리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코로나 안 걸리시고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경기 준비 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